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채화 스케치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거 한번 그려볼게요. 초코칩 쿠키에 진짜 아몬드가 톡 박혀 있는 그런 걸 한번 그려볼 겁니다. 간단한 거니까 뭐힘안 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갈색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탄 묽은 갈색을, 종이는 참고로 RC 중복을 제가 자른 겁니다. 엽서를 또 반으로 한번 잘랐어요. 이렇게 작게 잘라놓으면 좀 마음이 좀 뭐랄까, 큰 종이에 그릴 때는 꽉 채워야 된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작게 해야 되면 작게 그려도 되니까. 듬뿍 초코칩. 이쯤에 아몬드가 딱 꽂혀 있습니다. 마치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선 마냥. 이렇게. 뭐 형태 뭐 대충 그려도 되겠지. 색깔만 제대로 내면 되니까. 너무 작나? 정도 더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더 튀어나오고,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서 위에 물감을 충분히. 대충 뭐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깨끗한 붓으로 위에 좀 닦아줄게요. 이거 물기도 없는 붓입니다. 이쪽에는 좀 닦여도 돼. 깨끗하게 마른 붓으로 닦으면 되게 부드럽게 닦이네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이물 묻히고 닦으면 약간 이렇게 럼백 효과 생기는데, 그죠? 이렇게 닦으니까 되게 부드럽게 닦인다. 다음에 좀더 진한 갈색을 살짝 만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살짝 진해 보이는 부분에 초코칩을 마지막에 또 끼워내야 돼. 이야, 이 느낌 좋다. 이 쿠키 구웠을 때 약간 갈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싹 있네. 어, 이거 좋다. 이대로 말리면 딱이겠는데? 자, 이대로 한번 또 살짝 건져 돌려볼게요. 아까 그 갈색이 싹 번지는 느낌은 마르면서 없어지네요. 좀 맛있긴 하지만. 이제 아몬드. 아몬드는 진한 갈색에 약간 붉은 기가 섞인, 이 정도 톤이면 되겠다. 그리고 물을 좀더 섞어서. 새로 주문이 있네? 저거 어떡하지? 아몬드에 새로 주문이 있는 거 알고 있는 사람? 갈색을 먼저 칠하고 진한 갈색을 칠했어야 됐나? 괜찮아, 이거 하네. 연한 갈색을 한번더 칠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붉은색 갈색을 올려서 줄무늬를 표현해야 되겠네. 대책 없다. 그냥 막 그린다, 그죠? 여기에 가운데 부분은 진한 갈색을 좀 꾸덕하게 올려줘요. 아, 저만 몰랐어요? 가운데에 이렇게 갈색을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번더 착착착 해주면
새로 줄무늬가 생길 듯. 여기에 좀 진한 갈색에 아까 썼던 연한 갈색 속 까서 이걸로 음영을 살짝 표현해 주겠습니다. 아, 맞다. 사탕에,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탕에 아몬드 박혀 있는 거 이름 뭐죠? 사탕. 저 엄청 좋아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제가 다 까먹습니다. 그, 달콤한 그 육아? 누가 같은 사탕에. 아, 통아몬드 그래, 통아몬드. 아. 그거 안사 먹은 지꽤 오래됐네요. 이거 완전 킬러인데. 아, 한국에서 일본 바로 넘어가셨구나, 선생님. 또, 사실. 이 사진을 관찰하면은 이런 음영이 잘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술 잘안 하셨던 분들이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갈색 빵에, 갈색 쿠키에 진한 아몬드 두 개, 색깔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계속 보고 있으면은 또 뭔가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보입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조금씩. 요거는 지금 깨끗하게 물에 닦은 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을 물감을 닦아서 살짝 그라데이션 효과 주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면서 그리는 거죠. 이쪽에도 하이라이트 바로 뒤쪽에 이런 구석구석을 면밀히 관찰하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보이는 것만 칠하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정말 쿠키의 갈색 하나하고 아몬드의 붉은 갈색 저두 개만 보이면 두 개만 그리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다음에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관찰에도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로움 안에 색을 찾아내면 됩니다. 천천히. 아, 오늘 좀 늦었죠. 밖에 외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운전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요거 아몬드 초코칩 쿠키인데 베이스는 그 위에 아몬드가 다 꽂혀 있는 맛있는 쿠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삼각형으로 탁 파여 있어. 점점 음영이 추가되면서 입체감이, 또이 크래커가 작으니까, 작게 그리고 있으니까, 디테일 표현할 때좀더 부담이 없네요. 큰 그림 그릴 때는 커다란 붓으로 사실 이렇게 붓자국 지울 필요가 없거든요. 크게 그리면. 진짜 또 우리 또 송군이가 먹고 싶다고 짓고 있네요. 다이어트 한다고 동네 주민들한테 간식을 주지 말라는 그 안내문과 함께 그래도 사람들이 주잖아, 그죠? 보일 때마다 저기 낮에는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저씨 내일 주지 말라고 부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주나 봐. 그러니까 아주 송군이가 삐졌어. 왜 아무도 안 주는데? 이런 건강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한 안내문과 함께. 좀더 진한 색을 위해서 한번더 색을 올릴게요. 진한 색으로.
아,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다이어트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죠?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비교해봐야 된다. 그 스트레스가 더 큰지, 다이어트해서 챙기는 건강이 더 나은지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소름 돋는다. 나한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간식이 끊긴 거잖아. 탁 끊기고 밥만 주는 거야, 맨날. 밥 시간에. 밥만 주고, 칼같이 뭐, 아무것도 안 줘. 물만 있어. 물통에 물만 덩그러니. 밥도 연락 맛없어. 다이어트 건강식이야, 맨날. 근데 진짜 계속 또 관찰하다 보니까 더 그래야 될게 많이 보입니다. 막이 쿠키에 갈라짐이 보이기 시작했어. 저도 해야 되나? 우리가 뭐 하이퍼리얼리즘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한 톤만 더 올리고 나머지는 포기할게요. 좀더 진한 갈색을 이번에 확실하게 풀어줄게. 해야지 쿠키죠. 얇은 붓으로 좀 이따가 살짝 한번 아몬드 세로젤 표현해야죠, 당연히. 지금 밑색만 깔아놓은 거고. 자, 이제 이 아몬드 위에 아까 썼던 이 색을 올려줄 겁니다. 좀더 붉은색으로, 붉은 톤을 살짝 더. 모르겠지만 최대한 눈에 보이는 대로 되게 얇게 돼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초코칩.
진한 갈색. 앤 남색 살. 짝. 아, 검색인가? 검색이네. 이제 밖으로 드러난 초코칩들이고, 그 다음엔 스카스카서 물을 많이 해서 과자 안에 슬쩍 들어간 초코칩들. 너무 연한가? 좀만 더 칠하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대충 돼갑니다. 자, 이제 원래 수채화라는 게 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 스케치가 없을 때 불안한 마음에 대충 그리고 싶어지고, 어느 정도 레이어가 쌓이고 색깔이 완성이 돼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괜히 욕심 생겨서 더 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는데, 적당히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출 때라는 느낌이 와서 디테일만 살짝 올리고, 그림자 부분을 잘 해주면은. 너무 진한가? 아, 딱 적정한 색을 찾아야 돼. 땅이 갈라진 것 같은. 색으로 그림이 흐리멍텅할 때는 그림자 부분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막 끄다 보면 진짜로 그냥 땅이 갈라진 것 마냥 스파이더맨 문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빨간색 살짝 해서 묽게. 빨간색을 칠한다고 빨간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키에 알 수 없는 다양한 색감. 제가 봤을 땐 붉은 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붉게 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붉은색이 드러나가지고 쿠키가 갑자기 딸기잼이 발린 것처럼 변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노란색을 살짝 풀어서 듬뿍해서 제가 잠깐 갑자기 분위기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어떤 동네에 저렇게 잘 짖는 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들은 참 컴퓨터 같아가지고 사람을 한번 보면은 정확히 3분 10초 동안 짖습니다. 자, 그 개를 10분 20초 동안 짖게 하려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 이 계산 어려운데. 할 수 있으려나? 필요 없고 조용히 시키세요. 문제를 이해 못함. 왜 시키죠, 저기. 아, 맞습니다. 메랑이니? 맞아, 한 명. 다들 몇 명인지 계산하고 있는데,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냥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림자를 살짝쿵. 저 짖는 소리가 그냥 이렇게 동네 개들이면 좀 짜증 날지도 모르겠지만 배고파서 짖는 소리라는 걸 알고 나면 좀 불쌍하지 않나요? 밥 줘! 이러면서 별로 안 불쌍해요? 이렇게 또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거 뭐야? 색깔 왜 이렇게 쫀대져 버려? 왜 말을 못해? 짜잔. 네, 끝났는데 초코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 저 옆에 다른 동네 개가 놀러와서 놀리고 있구나. 가끔 목줄 풀리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갇혀있는 애들한테 멀찌감에서 막 짖으면서 놀리거든. 그래서 얘가 열받았어. 저개는 가면서 짖고 있어. 아몬드가 박혀있는 초코칩 쿠키를 조그맣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몬드가 조금 작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딱 좋다, 시간. 맛있겠네요. 맛있을 것 같나요? 한번 먹어볼까? 안녕.